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 광고는 문경세자라는 K 로우라이크 인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냥 일반 화살 그리고 발차기가 있습니다. 발차기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 색깔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노란 슈퍼 아머를 없앨 수 있습니다. 때려도 공격을 안 멈춥니다.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공격을 멈춰야 한번 경직이 걸리면서 공격을 캔슬 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빨간색 화약 피해인데요. 이 화약 피해는 보통 스킬이에요. 액티브 스킬. 일반 공격에는 발차기랑 화살 공격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스킬을 먹어야지만 화약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 화약 피해는 빨간색 공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빨간색 아머를 가진 애들한테 쓰면은 경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 데미지도 스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고요. 발차기를 세 번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먹으면 패시브 쪽으로 갑니다. 발차기를 하면은 이제 발차기를 세 번 합니다. 배경이 우리나라 옛날 배경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 중에 효시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효시 아이템의 능력은 연타가 0일 경우에 첫 타를 맞추면 연타를 바로 15로 올려주거든요. 연타는 콤보입니다. 근데 능력만 보면 그냥 연타를 쉽게 처음부터 15로 찍게 해주는 단순한 아이템인데 이 효시라는 아이템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썼던 화살 같은 겁니다. 화살촉 쪽에 빈 고리를 걸어서 화살이 날아갈 때 소리가 나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게임 중에서도 이 효시를 먹고 나면 활을 쏠 때 소리가 납니다. 이런 재밌는 역사 고증들이 효시 아이템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면서 플레이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브 인디랑 스팀에서 팔고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게임 소개는 이걸로 끝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생방송에서 했던 게임 플레이 모음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에 대대적인 조선 침략을 감행한다. 전쟁은 오랫동안 처절하게 이어졌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활약으로 조선 팔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긴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져 내렸다. 나라가 혼란하니 전국에서 도적이 들끓었고 탐관오리들은 혼란을 귀해삼아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에 조선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활 한 자루에 의지하여 한 이름 없는 선비가 과거 길에 오른다. 선비인데 활을 잡았어? 주몽의 나라답다. 아, 로그라이크네. 본격적으로 연타 수치가 0일 때 첫 일반 공격이 15의 연타 수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패시브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지? 이건 그냥 돈이구나. 연타 수치 해보죠. 이건 패시브인 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연타 15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야. 아, 까시였구나. 아, 또, 아! 미친 깨시 좋아. 나는 패시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난 패시브가 좋아. 갖고 있는 건 다 내놔라. 물론 니네 목숨까지도 말이지. 대사 봐. 어우! 와! 죽었다! 와우! 와! 아! 자, 이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빡세 게임이? 버스죠? 어우! 잠깐만. 좀 피하게 좀. 와, 이거. 아니!
와, 겨울어워. 아. 어우. 어. 대충 패턴 알 것 같은데. 제발! 죽어! 괜찮아! 제발, 1남주. 대박. 와, 어렵네. 해냈어요. 우두머리를 물리쳤어요. 사람들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색에 맞는 공격을 해야 돼. 그래야 경직을 주면서 저 공격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적이에요. 보라색은 무조건 안 풀리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총을 쏘면 어쩌단 특성 올릴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점점 세진다. 점점 세지면서 강해질 수 있다. 공격력 증가하네. 저는 일단 아무래도 활을 많이 쏘니까 활을 올리는 게 좋겠는데요. 됐어. 활뎀 올랐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점점 세지니까 할만하겠죠. 아. 오, 발차기 좋은데? 1, 2, 3 거든? 이게 굉장히 빨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좋아. 와! 아. 화살 말고 발차기를. 발차기 올려. 발차기가 세. 개사기야. 이크 이크 이크. 우와,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빠르게 빨간색 경직 없애는 거. 어, 보스다. 어, 어이구. 어, 뭐야, 어우. 오, 쉣. 어, 어. 이게 맞나? 몰라, 절대 멈추지 마. 안 돼! 안 돼! 아, 이게 비싼데. 체력이 부족했어. 이런 체력이. 1, 0, 20, 1이나 2도 아니고, 아예 안 써, 데미지 마. 아, 이거 어떻게 한다? 아이고, 빡센데?
와, 빡세, 빡세. 아, 아, 제발. 역시 답은 발차기였어! 아! 레전드. 아! 레전드. 아, 밑에가 안 보여! 아, 밑에가 안 보인다고! 아! 이거 맞아? 아, 아, 이거 맞냐고! 아! 아니! 와우. 뭐야. 잠복이 아니고 그냥 공격을 하네? 아니. 아니. 패턴 개돋지 같은데? 아니, 어떻게 피하라고? 아, 넘어지면 제가 공격을 한번 하구나. 와, 깼다! 호호! 원탄! 역시 발차기. 아, 그런 겁니까? 야, 그렇지. 저 나쁜 거 부셔버려. 뭐야? 설마 진짜 보스가 있는 거 아니지? 아, 야, 잠깐만. 체력 이거밖에 없는데? 저기요? 어? 저기요? 아니, 얘기는 해주고. 어쩐지 좀 쉽더라. 아, 아, 이게 아. 아! 에헤이! 죽어 그냥 너! 좋아. 스킬이랑 같이 하니까 할만하네. 와우. 와우.
이 페이지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설마 끝이야? 뭐야 이 페이지 없어? 구미호야 구미호 산채로 가인 뜯기는 거 아플 테니까. 어 진짜 아리 공격 쓰는데 쟤? 아니 안돼 아니 아니 미워 거리 뭐야 네가 먼저 시작했어. 아니 그만 죽어 엄마. 문경세제 제가 원래 이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난이도로 게임을 클리어했대. 아 좀 열받네. 스토브 인디에서도 살 수 있고요. 스팀에서도 지금 팔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데드셀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스컬 가벼운 스컬 느낌? 근데 좀 콤보가 많습니다. 이게 커맨더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손맛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